일단 같은 원작을 가지고 두 번을 다 연기를 했기 때문에 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이에요. 드라마에서 연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 16부도 짧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시간 안에 모든 걸 담아야 해서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면 오히려 관객분들도 혼란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같지만 어떻게 다르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스릴러적인 부분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뒀고 그리고 설이랑 있을 때도 드라마는 조금 더 쌓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더 편안해 보였다면 이번에는 조금 어색한 상태부터 촬영을 시작하고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 어색함들이 오히려 살아서 더 좀 효과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아무래도 외모가 닮았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들었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사랑받은 작품이고 또 드라마로도 방송이 되고 해서 영화를 하기 전에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이지만 일단은 홍설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었고 감독님은 저만의 홍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사실 홍설 캐릭터에 약간 제가 당황하는 표정이나 말투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. 감독님이 좀 자연스러운 저의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고.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셨던 홍설에 가까웠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저만의 좀 독특한 홍설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바라봅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연서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네요. 저도 대단히 잘 챙겨주셔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촬영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유정과는 다르게 굉장히 따뜻하셔서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일단 재밌게 잘 촬영했던 것 같고요.